동해안 일대에는 오징어잡이가 한창입니다. 밤바다를 누비며 싱싱한 오징어를 감아 올리는 어부들은 새벽 4시에 이르도록 풍어의 일념으로 바쁘기만 합니다. 집어등 불빛 아래서의 오징어잡이는 늦가을 동해의 볼거리이며 이 지역 주민들의 생업 현장이기도 합니다. 어슴푸레에 동트는 새벽이면 귀향을 서두르는 오징어잡이 어선단. 동해안 일대의 포구와 덕장에서는 오징어 경매와 오징어 말리기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물론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고도 정보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정보화 사회의 기반과 정보통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까지 44조 7천억 원을 들여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해 21세기 국가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보고속도로의 기반인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의 개념들을 보면 인공위성이나 광케이블로 들어온 정보가 핵심 두뇌인 ATM, 즉 비동기 전송 교환기를 통해 해외는 물론 전국 대도시 통신망, 광가입자 케이블, 케이블 TV 방송국, 대규모 전산소, 무선 중계소 등으로 전달됩니다. 또한 무선 중계소를 통해 개인 휴대전화나 차량 전화로 전달되고 가입처에서는 화상회의, 화상전화기, 멀티컴퓨터, 워크스테이션, 팩시밀리, 고선명 TV 등의 단말기에 연결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하나의 통화권으로 연결시켜줍니다. 이는 곧 광케이블을 기본으로 하는 고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선진국의 대도시에서부터 저개발국의 작은 마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빠른 속도로 주고받을 수 있는 첨단 통신망을 말합니다. 기존 통신망의 한계를 초월해서 얼굴을 보며 통화하고 회의를 하는가 하면 화면 또한 고선명 TV 시대를 열게 됩니다. 새로운 매체로 인한 정보화 섭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해 1995년에는 꿈의 채널 케이블 TV가 탄생합니다. 종합 유선 방송이 실시되면 시청자는 24시간 기존 공중파까지 모두 30개의 채널을 마음대로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불이 자주 나는 겨울철, 1년에 18,000여 건이 발생하는 크고 작은 화재는 1,700여 명의 인명 피해와 50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가져옵니다. 제21회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에서 소방안전봉사 대상을 받은 서울 강남 소방서 박성환 소방장은 소방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의식과 정신무장이라는 소신을 갖고 가족들과의 단란한 생활에 앞서 이웃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박성환 소방장은 16년 동안 2,800여 차례 화재 현장에 출동해서 시민 72명을 구조하고 557명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공로를 세웠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는 희생정신으로 화재 진압에 뛰어드는 박 소방관의 오늘이 있기까지 언제나 남편의 안전을 기원하며 온갖 뒷바라지를 묵묵히 해온 가족의 내조가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 이런 공직자들로 해서 우리 사회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